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아름다운 이제 그런 예술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되게 아름다운 그런 해질녘이라든지 물 밑에 이제 햇빛이 이제 비쳐 내려와서 이제 반짝거리는 거라든지 물이 몸에 이제 닿는 감촉이라든지 그런 것만으로도 너무 네,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또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또 한몫을 하는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시흥시 체육회 서핑팀 국가대표 임수정 임나라입니다. 저는 일단 서핑을 시작한 거는 되게 어릴 때부터 해서 기억이 안 날 정도 이제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서핑에서 놀이처럼 이제 어릴 때는 하다가 이제 서핑 선수로 이제 마음먹은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운동을 원체 많이 했다 보니까 금방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기도 했고 금방 흥미가 없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예측이 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제가 타냈을 때 그때 그 쾌감이 상상 그 이상이더라고.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자연이 가진 에너지랑 같이 움직였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서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일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저희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사했고 이제 다른 시도 협회보다 저희한테 되게 관심도 되게 많으시고 되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 되게 선수 입장에서 조금 바라던 거를 충족 같은 거를 다 채워주셔가지고 저희는 뭐 고민도 하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서핑을 바다에서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복적이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규칙적이지 못하다는 거 그만의 매력이 있지만 그게 아무래도 연습을 하고 실력을 일정 시간 안에 올리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그 전에 자연에서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웨이브 아크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웨이브 아크가 딱 생기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게 끝이 아니었네? 그 이상도 갈 수 있네? 근데 그 이상이 어디까지가 될지 안 보이네? 그 얼만큼까지 갈지가 이제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기대되고 너무 좋아요. 일단 1번 시흥 웨이브파크. 네, 일단 1번은 웨이브파크고요. 시흥. 일단은 여름에는 제주도가 좋아요. 그 파도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와서 여름엔 제주도가 제일 좋고 겨울은 이제 강원도, 양양 쪽, 그쪽 라인은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추운데, 뭐. 추운 게 아니라. 네. 많이. 너무 추워. 네. 조금 춥긴 한데, 겨울에 이제 좋은 파도를 탈 수 있고, 부산 송정이나 해운대 같은 경우는 파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1년 내내 그래도 빈도수가 제일 많이 들어와서, 롱보드라든지 초보자들이 타기 좋은 스팟인 것 같아요. 둘러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파도 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한 가지에 몰입을 하게 되면 주변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길을 막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칠 수도 있는데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면 더 즐겁게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즐겁게 안전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올해 중국에서 아시안 비치 게임이라고 이제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있는데 이제 올해는 그 대회 가서 순위권 안에 메달을 따는 게 일단 목표 제일 짧은 목표예요. 이제 올림픽을 목표로 계속 이제 언니랑 같이 시흥에서 계속 훈련하는 중이고 그 이후에도 뭐 시흥 체육회랑 이제 경기도 쪽에서 지도자로 또 하고 싶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게 여기의 목표고 그 지점은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는 게 저의 목표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저를 믿을 거고 저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 거
해요. 그래서 그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